금화규밭 아침 7시인데 이렇게 또 어김없이 활짝활짝 폈네요. 밑에도 펴고 까꿍 까꿍. 저기는요 나뭇가지 부러졌거든요 거의. 근데 거기서 꽃이 펴요. 진짜 생활력 강하죠 얘.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저번에 이 바람에 부러졌던데. 와 여기 그런데 이렇게 핍니다. 올려놔야지. 이거는 어제 진 거예요. 이렇게 진 것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변해서 낙갑죠. 이런 거는 깨끗하니까 쇽쇽 제가 또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금화규를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뒷부분 잡고 약간 꺼칠꺼칠해요. 이게 줄기 부분이 꺼칠하니까 따매기 쉽게 따져요. 이렇게 쉽게 쉽게 똥 떠드리고 또 이렇게 따면은 아주 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당 보통 저희는 아침에 세네 개는 따요. 이렇게 예쁘죠? 여기도 따보겠습니다. 예쁘죠? 이렇게나 벌써 이렇게 가득 찼어요. 예쁘다. 어머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작은 나무에도 열려요. 여기는 그냥 씨앗을 좀 뿌려놨더니 이만큼 자란 자리인데 그래도 피네요 꽃이. 이쪽 라인도 다 따주겠습니다. 얘들도 나무 작지만 꽃이 핍니다. 이렇게 귀엽죠. 여기도 그냥 뿌려놓은 건데 이만큼 자랐어요. 저 밭쪽은 아주 영양분 많이 준 것도 아닌데 휘나에도 잘 자라네요. 여긴 이만큼 자라고.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 어때요? 오, 진짜 풍성하죠. 꽃잎이 진짜 커요. 이런 건 좀 작은 편이고 이건 엄청 큰 편이고. 근데 얘는요 꽃잎이 6개예요 보통 5개거든요 꽃잎 6개짜리 보세요. 완벽하게 6개 갈라졌죠. 또 이런 건 처음이네요. 한번 5개만 보다가 완벽하게 6개입니다 와우 신기합니다. 꽃잎은 보통 5장 얘는 6장 근데 꽃이 그만큼 엄청 커요. 금화규 다듬는 법 짧은 영상에도 있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짧게 잘라요. 그런 다음에 이 시방 부분 끝을 바짝 가위로 쏙 잘라서 이렇게 시방만 남죠? 이렇게 떼주면 돼요. 꽃받침을. 이 시방이 진짜 콜라겐 많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됩니다. 지금 금화규 꽃차 만들려고 작업해요. 금화규 꽃잎 접는 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을 따시면 꽃잎 하나를 뒤로 말아주세요. 그런 다음 이 꽃잎이 덮어지는 결이 있거든요. 결대로 뒤로 또 이렇게 뒤로 잡아주세요. 뒷손은 이렇게 또 이렇게 뒤로 그리고 또 이렇게 뒤로 해주시면은 뒤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해서 놓으면 돼요. 쉽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꽃도 크죠? 먼저 하나를 뒤로 접은 다음에 꽃 눌러준 방향이 있어요. 꽃잎이 덮죠? 예. 뒤로 또 너무 크면 이렇게 틀어서 돌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틀어서 돌리면 동그랗게 말아집니다. 또 놓을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말고 뒤에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신 게 중요해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꽃잎을 눌러주고 잡고 이렇게 하면 딱 완성되죠. 이번에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꽃잎이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와서 눌러주고
다음에 꽃잎 와서 돌려주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짜잔!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만들었습니다. 휴, 접는 일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접었어요. 이렇게 네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접다 보면은 점점 꽃잎들이 오므라들어요. 그리고 작은 꽃은 얇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작은 꽃들은 그냥 펴서 한번 말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건조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조기에 들어갔습니다. 67도에서 저는 하고 있고요. 계속 판을 위아래로 조금 옮겨주면서 건조시켜 보겠습니다. 짜잔! 아주 건조가 잘 됐네요. 네, 한 3시간 정도 돌렸는데요. 우와, 여기도 많이 작아졌죠? 밑에 칸도 볼까요? 모두 잘 됐습니다. 한칸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잘 넣어야겠습니다.